아, 저쪽은 없네. 저쪽은 저쪽 끊어졌네. 아. 밑에 내려앉아서 그러지. 이게 망이. 아, 망이 내려앉는데 어, 저기 둘른다고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싹 둘르고 하면 애들이 여긴 못 나가잖아. 어? 꽤 큰데? 세터가 넓다고 꽤. 이거 30m짜리야. 이거. 30m? 어, 이거 있잖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30m짜리라고 둘레가. 그러니까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 30m 되지 않겠어? 30m 되겠죠. 어, 모자랑 또 사면 되지 뭐. 어? 잠깐만, 그 요미. 요미? 요미 옷. 오늘 바둑이 중성화 수술 시키는 날이에요. 이거 도가에서 보내준 옷, 이거 요미 선물로 줄 겁니다. 야. 1, 2, 3, let's go. 오늘 3차 접종 가자. 3차 접종 가자. 3차 접종. 요미 또 난리 쳐놨어요? 다 깨놓고, 어? 사료를 다 뒤집어 때리고. 어, 진짜네. 야, 얘 얼마나 맛있어 그리지 몰라. 아주 미친. 야, 이거 옷, 이거 이불 같은 거 다 찢어놨네. 다 찢어놨어. 난리 못해. 봐봐, 오빠. 너 보니까 뭐야. 얘, 얘가 약간 나한테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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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의자에다 올려놨는데 지네가 또 좀 더 입혀봐. 이거? 어. 아니 입혀서 가자고. 아니 입혀줘? 얘 떠니까 입히죠. 어. 내가 입혀볼게요. 아니 나는 갈 준비할게요. 예, 도미가 이 옷을 입혀주니까 고맙다고 막 핥아줘. 고맙다고. 고맙다고 안고 막 핥아줘요. 껴안고. 추웠는데 따뜻해진 거지. 어? 추웠는데 따뜻해져서. 따뜻해졌어? 아, 이거 엄청 따뜻하고 엄청 좋아하는데. 막 핥아주는데? 하나만 더 챙겨와. 옷이요? 얘가 또 물을 뜯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네. 하나 네. 오로 꼬마 녀석. 바둑성.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바둑성. 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올라. 가자, 라이카. 요. 네가 2나 3냐? 신둥이, 겁먹지 마래. 바둑이. 바둑소. 롤롤롤. 얘 풀러서 키우다가 다시 묶었어요. 울타리 완공되면 그때 풀른다고. 밭에 나가서 사골 쳐가지고. 조금 되나? 응? 바둑이 중성화술 시켜야 되는데 탈출했습니다. 바둑이가 도망쳤어요.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바둑이가 도망치니까 새끼 세 마리도 다 같이 도망쳤어요. 제 쓰리 같은데. 계속 도망치네. 지 아빠 따라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여기 안 왔죠? 아, 튀었어요, 강아지. 접종 맞으러 가려는데. 형님, 수고하세요. 아까 그 한 마리 보니까 집에 잘 가더라고요. 뛰어서 집에 갔을 거야. 걔 네 마리 데려가기 진짜 힘드네요. 바둑아 도망쳤다 탈주했다 잡혔어요. 얼마나 도망을 잘 치는지. 아, 바둑아 너 짖지도 않는다 이제는. 제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새끼 강아지들도 바둑이랑 라이카 닮아가지고 얼마나 영리한지 다 도망갔다가 중성화 수술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 아니 여기 있다니까. 여기 라이카랑 앞에. 뭐가 라이카 앞에 있어?
라이카 옆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저 창문에 탈출했구나. 맞아 봐. 바둑아. 바둑이 중성화 수술. 이리 와. 아니, 아니야 안 살아. 뭐 강아지 없이 오셨네. 저도. 아 약초 네. 약초로. 아. 고양이. 아. 얘 다 순한 애들이요. 안 물어요. 세 마리 왔잖아. 세 마리인데 총 세 마리인데 두 마리는 3차 접종이고요. 1, 2, 3가 왔어 지금? 예, 1, 2, 3가 아니 3는 안 왔어요. 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라고? 요미. 얘가 요미예요? 주황색. 예, 요미 2차 맞으래. 얘가 2차 맞으래요. 2차 왕립병 맞춰줄게. 맞아요. 2차 접종하래. 그러니까요. 요즘에 워낙 많아가지고. 아예 키우지 말고. 그러니까요. 아니 버릴라고 했으냐고. 아유 요즘 버린 사람. 버린 사람이 많아. 얘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같았어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어요. 얘 새끼 강아지일 때 새끼 세 마리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가서 저기 골든몽키라는 그 빠지 레저 빠지에서 임시보호 하다가 지금 이분께서 돌봐주신 거예요. 좀 크면 이제 감당이 안 된다고 막 버리고 그러네. 바둑이 중성화 수술 잘 받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바둑아 괜찮아 괜찮아 회복하자 바둑이. 그 중간에 떡 앉아가지고 반다리 투 새침대기 괜찮아 괜찮아 저기 앉아있네. 원이에요. 이름이 원이 원투 쓰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 투같이 생긴 애 쓰리가 하나 더 있는데 걔가 도망가서 못 잡았어요. 걔는 다 순해요. 예쁘고 착하고. 아유 얌전해요. 사람 없으면 위험할 수 있어. 그럼 응. 만약에 경우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네 저녁에 다시 하나. 네. 네 오늘 주사로는 다 맞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수술부에다 한 번 두개부터 열흘간. 네. 실과 뽑을 때까지. 네 손도 꼭 해줘야 돼요. 네. 요미 손. 그리고 이거는 양복일 때 필요한 거 같고 물하고. 네. 오늘 접종 잘했어. 잘했어. 쟤 아직도 도망다니네 꼬마. 어 거기 숨으면 뭐 숨어지냐? 거기 숨으면 숨어져. 네 몸 다 보인다 투야. 다 보여. 여기서 자요 한 마리. 거기서 자죠. 걔 엄청 예쁘죠. 걔들 생긴 게 예쁘게 생겼죠. 여기 선생님 자리에서 잠들었는데. 아니구나. 가자 집에 일로와. 집에 가자 원아. 가자. 접종해가지고 몸을 부르부르 떠네. 네, 안녕히 집에 가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집에. 일부러. 자 원이 나가요. 원이 나가요. 병원 구석구석을 함께 탐색하는 요미와 원희. 위기 가운데 함께하면 더 친해진다더니 조금 더 친해진 느낌이다. 지금 얘 근데 겁을 많이 집어먹었는데. 내가 데리고 갈까? 근데 원희 세울까? 멀미 하긴 하던데. 멀미 여... 똑같아야 해.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약을 네. 아 여기 왜 이렇게 손이 뚱뚱하니? 약을 거기다 넣는다고? 이거 듣고 애들 그냥 아까처럼 네, 어? 데려가요 그럼. 아이들 아까처럼 네, 그래 그냥 앞에다 태우자. 네. 응? 달라 좀. 나는 대형견으로 사긴 샀는데 이게 도구피아에서 그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3X 라지인데 조금 작다. 조금 작다. 얘네들은 얘 추우면 위에다 하나 더 접종 입혀야 끝. 돼. 접종 끝났고 어? 얘 하나 더 입히니까 어. 하나 더 해. 하나 더 4X 라지로 하든지. 두려움도 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계속 도망다니고. 이거 봐. 소꿉댕이에서 소꿉댕이. 맨날. 아 근데 조금 하얘졌는데? 목요일부터 축대잖아.
맞아요. 그 오늘 수술했으니까 그래도 3일 정도 되면 좀 낫지. 요미와 원이 투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번에는 요미가 토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투가 계속 토를 하고 침을 흘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제 집에 다 도착할 때가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얘들아, 끝났다. 접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이카 중성화 수술도 했습니다. 도망쳤던 새끼가 돌아왔네요. 우리 고양이 대모님네. 자, 울타리 작업 제가 그냥 조금 소소하게 도와드렸는데 여기 울타리 이렇게 치신대요. 여기 이렇게 뺑 둘러서 겨울에는 농작물 재배 안 하니까 지금 방금 이제 여기 이렇게 그냥 놓는 걸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지금 철망이거든요. 저렇게 저 컨테이너 앞까지 들여서 여기 이 밭 공간 여기서 애네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겨울에는 농작물 재배 안 할 때는 네. 그렇게 해주신대요. 자, 그러면은 또 내일 모레 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둑이 회복 상태, 중성화 수술한 바둑이 회복 상태와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 그리고 뭐 무슨 수도 뭐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고. 바둑아, 쟤 완전 멀쩡하네. 아유, 멀쩡해. 쟤 멀쩡해 아주. 오, 기가 막히게 멀쩡한데. 보통이 아니야. 체력이 대단하네. 고기만 먹고 잘 갈게. 다음에 보자. 또 올게. 안녕.